취미로만 하고 있어가지고 영화 비평이나 같이 영화를 보고 토론하거나 그냥 영화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일 꿈을 꾸죠. 세상에 수많은 별들 매일 다른 꿈을 꾸죠. 가끔은 엉뚱한 상상 포로가 되어 감옥을 멋지게 탈출하고 운명을 만나 사랑을 나누죠. 배리어프리라는 운동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이렇게 자막을 직접 제작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도 몸소 깨닫고 그리고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알려주는 자막 작성법 같은 것들 그리고 매뉴얼도 상세히 나와 있고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모임을 하지는 않았는데 평소에 독립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좀 자주 가는 편이긴 했습니다. 영화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딱 취미로만 하고 있어가지고 영화 비평이나 같이 영화를 보고 토론하거나 그냥 영화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도 있고 관심도 많은데 그런 관심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은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굳이 영화관 가지 않아도 이렇게 청년센터에 와가지고 무료로 독립영화들을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볼 경로가 되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플랫폼이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너무 좋고 왜냐하면 독립예술영화 그리고 작은 영화들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세대니까 너무 적합한 것 같아요.